자, 서정욱 변호사. 아, 이준석이가 지금 뭐 자기가 뭐, 무슨, 뭐,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뭐 지금 뭐당 조직 개편한다고 그러고 난리던데, 지금 당대표로. 와, 이준석, 지사랑 꺾기 한다고 그러고 다. 저는 이번 선거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봐요. 아, 물러나야지.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돼 24만 7천 표, 뭐 0.7%의 박빙에 승부를 했지만 이준석이가 이게 선거 때 잘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압승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준석 책임이 지금 크다 봅니다. 압승을 못한 거에 원흉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이준석이가 저는 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느냐? 이유를 대세요. 제가 몇 이게 가지예요? 이유를 또세 가지지, 세 가지. 서정욱 하면 세 가지, 원, 투, 쓰리, 딱 딱. 세 세 가지로. 가지로. 자, 크게 보면 이게 그 선거 결과 책임, 결과. 결과 책임.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의 전략 책임, 과정상의 전략 문제, 마지막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역효과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하면요, 이 선거 결과 결과. 문제에서요, 크게 이제 보면 뭐 자기에게 호남 있죠. 호남이 뭐 30%라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씨 근데 지금 호남에 보면 물론 이게 10%를 넘었죠. 12% 광주에 부인 12.7, 전남 11.4, 전북 14.4, 10%는 약간 넘어가 박근혜 대통령 10.5는 이겼지만 이거는 이미 20, 30대 호남의 청년들의 표심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호남에 투자한 거 있잖아요. 노력 대비 가성비라는 거. 그럼 거기다가 안철수 단일화로 안철수가 호남에 그 지지도가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좀온거 있고 그러면 윤석열 이준석은 후보 없어요. 자체가 개인적인 그럼. 매력도가 있잖아요. 아 그럼. 윤석열 후보 자체가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옛날에 전두환 뭐 구형부터 저는 이 윤석열 후보 인물 댐댐이나 안철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그나마 10% 얻었지. 그럼. 아니 이준석이 너30% 했잖아요. 이준석 때문에는 호남 온거 없어. 그리고 이게 진짜 유세 그 현장을 많이 배려했거든요. 요런 게그 호남도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실패라고 봐야 되고요. 더 심각한 게요. 결과에서 바로 이게 여성 문제입니다. 여성 이 아,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20대 전체가 증거예요. 아니 남자가 이게 뭐 50몇 %지만 역풍이 불어가 여성이 둘다 여성이 58%가 이재명이고 비율은 비슷한데 참여를 여성이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래가 이게 결국 증거예요. 20대에서. 표는 졌어 오히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역효과라니까 그게. 이거 이게 그대로 두면 지방선거가 뭐 심각합니다. 여성들. 이 아니야. 이준석의 그 반페미니즘 때문에 여성들이 뭉친 이것도 이게 결과론적으로 아주 이게 제한대로 참패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하나 더 보면 그 세대 포이론 있잖아. 아이고. 이것 때문에 40, 50대가 엄청 우리가 팬 거예요. 어떻게 세대를 포위해가지고 40, 50대를 죽이자 갑니까? 우리가 포위당해서 지금 오히려. 20대도 이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60대는 원래 이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진짜 밉지만 윤석열 때문에 찍어준 게 60대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이준석이 때문에 60대 어르신 찍겠어요? 제일 다 아니. 이준석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과만 보면 호남도 실패, 여성도 실패, 세대 포위론도 실패. 다 이게 전략상으로 이게 그런 최종적으로 0.7% 박빙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로 실패한 거고. 이게 첫째 책임론의 이유예요. 그다음에 과정은 이 선거 과정의 전략을요. 물론 이게 밴드 외건 효과도 있고 언더도 효과도 있고 뭐 저희도 그러지만 근데 대표 정도면 좀 이게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그게 무게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아니 어려워. 대표가 여의도 연구소장 지금 바꾼다 하면 아이고 8% 이깁니다. 10% 이깁니다. 이 대표가 떠들면 이거는 저희 같은 일개 평론가가 하는 거하고 아이 틀려요. 그럼 거기는 왜냐면 우리는 정보가 다 여론조사 있다고 그러는 보고 거지. 뭐 우리는 이제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밴드 외근 효과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기 대표가 근거도 없이 막뭐 근거가 있든 없든 전략상으로 이러면요 오히려 저쪽이 뭉칩니다. 저쪽이 뭉치지. 언더독처럼. 이쪽은 방심하게 돼요. 아, 그렇죠. 10% 이기니까 나 정도 투표 안 해도 되겠다. 난 놀러 가도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80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그렇잖아요. 그럼. 따라서 저는 전략적으로 과정에서 80막 이렇게 한 거는 저쪽을 단합하게 만들고 이쪽은 이게 오히려 방심하게 만들고 여러모로 이게 전략이 잘못됐잖아요. 예, 그거 맞아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책임져야 돼. 앞으로도. 이게 바로 과정상의 전략 실수. 과정상, 이거는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책임져야 돼. 예. 사표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역효과. 아, 이게 그 단일화가 됐는데 예. 제가 제 주위에도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 예. 이게 이준석 때문에 도저히 그 못 찍겠다. 기권 하거나 이게 이재명 시비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게 아름답게 단일화되면서 자기 안철수 지지한 사람들이 안철수의 그 미래 있잖아. 예. 철수가 아니고 진격이다. 이걸 보고 이게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워낙 안철수 지지자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때문에 못 찍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위에. 아이씨. 지금도 이게 뭐 당대당 통합 안 하면 그럼 이게 공동대표도 뭐 아니면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하든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자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고 지원도 딱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겠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인사위가 장악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안철수는 헛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니 어떤 국민의당 당원들이 흔쾌하게 찍겠습니까? 자기가 욕심 버리고 전략적으로 안철수를 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공동정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득권도 내려갈 수 있고, 내가 대표직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래야 되잖아, 선거 때는. 예. 근데 아니, 선거 때부터 욕심밖에 없어. 우리가 그, 저, 요구를 해야 되는 김무성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만든 다음에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이었잖아. 그, 된 다음에 책상에다 메모 한 장 남기고 떠났어. 당대표 안 한다고 떠나.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오히려 공이 있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이거는 공이 없게 오히려 저 사퇴 이유밖에 없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다 당권 잡으려고. 자기가 지금 설치고 지금 난리야. 그러니까 근데 자기 여기 이준석이가 뭐 세대 포위한다고 했더니 보세요. 40대에서 이재명이가 60%나 드세요. 세대 포위론이 그것도 역풍 아닙니까? 포위 당한 거야 오히려. 60대에서도 이게 이재명이가 52고 윤석열은 4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꾸 세대를 포위하려면 40~50대가 반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남성을 강조하다 보면 여성이 반발하게 되고 한마디로 이게 이준석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혐오 정치, 그러니까. 배제 정치 네. 이런 게 정치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미래가 없어요. 좌파들이 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코드가 안 맞아. 그게 선거 과정에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가출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했잖아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 저는 이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당대당이 통합했으면요. 안철수 새롭게 통합 전대를 해야 된다 봐요. 그럼 통합 전대. 완전히 기존의 지도부터 사퇴하고. 그럼 완전히 통합 전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한 전대 전당대회 해서 그 당대표를 그럼 지가 또 놓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지 뭐. 그럼 놓으면 그러면 이게 저는 안철수 선택이에요.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 총리. 그다음에 지방선거 경기도의사. 그다음에 당대표 하잖아.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어. 나도 동감이야. 당대표 해가지고 통합전대에 나가면, 즉, 국민의 당의 세력만 가는 못 이겨. 그러시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지해주면 되거든. 그럼. 윤석열 후보가 우리 공동정권이니까 내가 대통령 하면, 안철수는 당대표를 하시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윤회권들이 움직여. 그러면 이게 권성동이든 장재호이든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준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래까 저는 지도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니 당대표 뽑는데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만으로 양쪽 당에서 당원 투표만으로 해서 뽑으면요 이준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여론조사 해도 안철수는 이깁니다. 안철수는 그래? 이깁니다. 그래 여론조사 해도 안철수가 이게 더 중도고 좌파들이 이준석이 또 엄청 밀어줄 텐데 저 민주당 애들이. 아, 그래도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그래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도 대권주자고 그래?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오케이. 뭐 5대5로 하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이준석이 일단 지도부 해체 예. 지도부 해체 일단 이 결과 0.7%로 지금 만족해?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싸우다 보면 지방선거 또 집니다. 아, 일단 이게 사퇴. 지도부 하면서 새롭게 사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치면서 새롭게 지도부를 출범시키고 거기에 저는 안철수도 넣고 네. 뭐 이준석이 나오려면 넣든지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아름답게 다시 경선해라 이거지. 네. 그리고 당원들이 떠서 한번 물어봐라 이거야. 뭐 그래도 이준석이 뽑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안철수가 이긴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당도 살고 안철수도 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끝까지 아름다운 단일화다. 공동정권. 네. 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준석은 책임적으로 일단 사퇴해라. 일단 사퇴해. 그리고 전당대회 새로 해라. 이걸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네. 겁니다. 네. 일단 사퇴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압승을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간을 조리게 0.7%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준석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렇게 저 막지 못하게 방해한 거, 단일화 회방론고, 이런 게두 가지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퇴하고 깔끔하게 통합 전대로 가서 새로 당대표 뽑음 안철수가 유력하다. 네, 좋습니다.